저는 이제 4시간 뒤에 자고 일어나 볼게요. 4시간 뒤에 깨워줘. 그러면 저는 이만 자러 가볼게요. 며칠 사이에 새싹이 많이 올라왔어요.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럼 출근해 볼게요. 일하다가 너무 졸려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8시 22분이고, 이제 저녁이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가 오는 동안 계란찜을 만들어 볼게요. 물도 넣고, 떡볶이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줄게요. 이렇게 떡이랑 국물이랑 따로따로 얼려놓으면 나중에 불지 않고 똑같은 맛으로, 비슷한 맛으로 먹을 수 있어요. 얘는 냉동실에 넣어줄게요.
귀여워. 진짜 이쁘다. 진짜 귀엽다. 이건 김민철 작가님의 책인데요. 김민철 작가님은 상황 보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성분이시고 카피라이터가 본업이신데 이번 책도 기대돼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책 제목을 보자마자 저한테 너무 공감되는 책 제목이라 그냥 홀린 듯이 담은 얘기고요. 프리랜서로 오랜 시간 지낸 분의 얘기라서 프리랜서인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을까 해서 충동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시인이 쓰신 에세이인데 경험담 위주로 쓰신 거라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사진집 같은 느낌도 있고 옆에 읽기 편한 글들도 있어서 시집 같기도 하고 아주 힐링용이라고 하길래 한번 사봤어요. 백인백으로 가방에 이것저것 넣어놓고 그대로 이렇게 옮기기만 하면 돼서 상품 이걸로 한번 골라봤어요. 예쁘다. 언니한테 바로 고맙다고 카톡 해야겠어요. 도토리를 걸어둘 고리를 사러 밖에 나가볼게요. 그리고 이건 제 가방에 담을 것들이고요. 멀리 사는 친구한테 빌리는 내용 요리책인데 이거는 돌려주고 오늘 택배로 받은 책을 친구한테 빌려주러 우체국도 가보고 점심도 먹고 들어올게요.
다이소에서 이 도토리 걸을 만한 고리는 못 샀어요. 그래서 그냥 핀으로 커튼에다가 찔러주려고요. 일단 꽃을 꽃병에다가 꽂아줄게요.